구불구불 이어진 고갯길 따라 오르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지리산 제1관문 오도제. 그 자연의 품에서 인연을 만났습니다. 해발 750m에 있는 중식 씨의 집. 집에 오자마자 버섯을 말립니다. 말려놓으면 향이 이게 더 좋아요. 1년 내 먹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울 양식도 되고, 뭐 손님 들어오면 표고도 끓여주고, 뭐 나묻기 위해서도 하고. 지금 뒤쪽에 보이는 게 하봉, 중봉, 천왕봉. 매일 그냥 천왕봉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망 때문에 여기 사는 거 알겠어요? 그림 같은 풍경에 반해 5년 전 이곳에 특별한 집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는 보다시피 땅속 집이에요, 땅속. 여기 땅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집을 일부러 사서 내 파내가지고 이제 땅속에다 집을 지은 거죠. 저쪽에 이제 창고 같은 간들도 갖다 이제 땅속에 묻은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땅속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공사비도 적게 될 것 같았고, 또 뭐, 겨울에 따시고 여름에 시원하다는 생각? 뭐, 좀 남들하고 좀 특이하게 짓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는 지상층에 온실 정원까지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여기 무슨 공사를 하신다고요? 여기 조경 싹 다 뜨고, 여기 이제 진짜 통유리 해놓고 이리 진산을 보면은 아주 멋있을 거예요. 조경도 하고 그러면. 집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만큼 더욱 기대되는 땅굴집.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침실이고, 원래가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전망 보려고 일부러 침대를 밖으로 빼내놨습니다. 이게 원래는 안방에 있다가 한 거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전망 보기 위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리 봐도 다 보이니까 그냥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방에서 누워서 누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원래 안방인데 그리고 이제 이곳은 햇볕 보려고 제가 채워놓은 거예요. 네. 이 내리면 이제 천장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즘에는 이곳으로 별을 본답니다. 안방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저 이 자체에 있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다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땅속 돌이 그대로 드러난 독특한 화장실. 세상 단 하나뿐인 중식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마음 부자가 되는 법을 알게 됐답니다. 올려놓고 하면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이대로 돼지 기름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오롯이 나를 위해 준비한 한 끼. 오늘 산에서 따온 표고버섯 넣고 지은 돌솥밥까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고기랑 묵으면 많지. 김치 넣고 고기 한 점 넣고 밥과 이랬다 묵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일날 저렇게 보고 마주 앉아서 먹는 게 뭐 뭐랄까 금상첨화 아니면 뭐 최고의 밥상 아니겠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묵겠어요 이 자유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볼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가 한 토가 있어. 이게 한 토야, 이게. 색깔이 한 토가? 예. 빨간색은 적토고, 이게 한 토야, 이게. 한 토는 뭐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백날로 보수 좀 하게요. 야, 겨울 다가오니까 또 백날로 보수 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지리산은 유난히 겨울이 길고 춥습니다. 보수하는 거라서 거리 많이 들진 않아요. 흙을 덧바르기만 하면 된다지만 벽난로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는데요. 여기가 부서졌잖아요, 이렇게. 금가고 여기도 이렇게 다 금이 가 있잖아요. 요거 땜빵만 하면 돼요. 땅골집 맞춤으로 만든 벽난로이다 보니 교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급하니까 임시로 이걸 만들었었는데 한번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게 또 안 되더라고. 저 뜯어서 다시 한다는 게. 다행히 손재주가 있어 매년 이렇게 보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형님은 이게 물이 있어야 이게 좀 안 떨어지고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올해도 무사히 겨울을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닭도 나고 이제 이제 됐으니까 마무리 되고 뭐 올 겨울 준비 끝났습니다. 불만 떼면 되고 이제. 마음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예요? 분재들이 참 많네요. 분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이제 고목들하고 뭐 앞전에 키웠던 것들. 자연 돌이 이게 좋은 거예요. 신기하죠. 좀 구하기가 좀 어렵죠. 자연적인 돌은. 이런 돌을 어디서 이렇게? 이제 주변에 막 다니면서 이런 거 있으면 그래 미친 놈처럼 가져오잖아요. 남들은 다 관심도 없지만은 저는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것도 봐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그마한 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놓으니까 뭐 조금만 더 포장하면 예쁘잖아요. 이끼만 딱 갖다 해놓으면 예쁠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향나무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괴로운 마음 다잡기 위해 시작했다는 분경. 집안 곳곳에 보살기 많아요. 아, 이거 일부러 다 주워다 놓은 거예요. 이런 돌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야 되니까. 지금은 창작욕 불태우는 취미 생활이 됐죠. 여기다가 와성원. 막연하게 시작했던 산중 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재밌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진 않았어요. 아, 좀 고생을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제 하나씩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우 너무 편해지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다 보니 더 큰 행복을 얻게 됐습니다. 가을의 우리 대표적인 것, 덜국화. 꽃 만지는 솜씨도 있으시죠? 차 마실 때 분위기 잡으려고요. 대충 됐네. 산에서 혼자 산다고 계절이 바뀌는 즐거움을 모를 리가 있나요.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마음 흐뭇해집니다. 누가 이렇게 보겠어요. 꽃도 보고 집 앞에서.
천왕봉도 보고 자자마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대로 만족한답니다. 돈 천만 원 줘도 난 안 내려갈 거야. 아마. 내 멋대로 살다가 그 내려가서 그 얽매 시간에 얽매이고 쫓기고 싫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게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